1, 7, 26, 38? 헉! 복권 1등이잖아! 와!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김토토라고 합니다. 이건 꿈 같은 제 이야기인데요. 우와! 떡볶이 맛있겠다, 그치? 그러게. 우리 저거 먹고 갈까? 아, 집에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 전 친구랑 길거리 음식도 못 사 먹었죠. 왜냐면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얼른 와서 밥 먹어. 너 생일인데 계란이랑 미역국밖에 없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저희 집 가정 형편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 모두 화목하게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토토야, 아빠 따라갔다 올래? 어딜요? 오늘 꿈에 황금돼지가 나왔거든. 그래서 복권 사러 간단다. 어느 날 아빠가 좋은 꿈을 꿨다며 복권 사러 가자고 했죠. 그리고 웅성웅성 웅성웅성. 와, 사람 진짜 많다. 너도 복권 한번 사볼래? 저 1등 되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 딸 혼자 다 가져. 이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의 로또 번호는 26, 38! 아이고,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 17, 26, 38? 복권 1등이잖아! 와! 뭐라고? 놀랍게도 저는 복권 1등에 당첨됐죠! 그리고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1등 당첨금이 32억 원이라니! 엄마, 아빠! 이제 회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저희 가족의 플렉스한 삶이 시작되었죠. 어서오세요, 고객님. 오늘 또 오셨네요. 네, 이 매장에 있는 옷 다 주세요. 딸,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헤이, 32억이나 있잖아요. 엄마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고르세요. 이렇게 백화점 VIP가 되는 건 물론 여기 스페셜 A 세트에다가 추가로 투투 스페셜 A 세트도 또 다 먹지도 못할 텐데 너무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어때요? 한 입 먹고 버리면 되죠. 근데 저한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매일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고 심지어 고객님, 이번엔 어딜 고쳐드릴까요? 지난번에 코했으니까 이번엔 쌍꺼풀이요. 예,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비싼 성형도 마음껏 받았죠.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제 백화점이고 레스토랑이고 성형까지도 지겹다. 제기야, 당신 복권 당첨된 부자 맞죠? 어떻게 알았죠? 옷 냄새가 잘잘 나는걸요. 그나저나 여기 돈 있어도 못 구하는 물건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요. 어디 봐봐요. 저는 그렇게 손대지 말아야 할 물건을 건드렸는데요. 좋다, 좋다! 토토야! 이게 뭔 냄새야? 너 이상한 약 한 거야? 뭔 상관이야!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이렇게 저는 이성을 잃고 돈을 흥청망청 썼고 내 돈 어딨어? 없어! 다 썼어! 뭐? 네가 성형하고 이상한 약 한다고! 다 썼잖아! 내 돈 숨겨놓고 거짓말하는 거지? 빨리 내 돈 내! 김토토 씨! 당신을 마약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렇게 저는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고 싫어! 빨리 여기서 내보내줘! 통장 잔고가 영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돈! 내 돈 내놔!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실제 이 사건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찾아온 행운은 마찬가지로 갑자기 불행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행운을 겪게 된다면 저처럼 되지 마세요.